세 번째 섹션입니다. 식중독. 핵심 포인트는 식중독의 분류, 세균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으로 분류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식중독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음식물을 먹은 다수의 사람들이 열을 동반하거나 열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구토, 식욕 부진,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식물 섭취에 관련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한 물질에 의해서 이제 발병한다고 우리가 다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식중독에 대한 분류입니다. 우선은 세균성 식중독,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는 식중독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다시 분리됩니다. 감염형은 세균의 체내 증식에 의해서 발병합니다. 종류에는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등이 속합니다. 독소형입니다. 세균이 내뿜는 독소에 의해서 식중독이 발병합니다. 종류에는 포도상구균, 보틀리누스균, 웰치균 등이 존재합니다. 자연독 식중독입니다. 식물성, 동물성, 그다음에 곰팡이성 해서 분류가 가능한데요. 식물성은 식용식물로 오인해서 섭취하는 경우, 버섯의 경우는 우리가 무스카린이라는 독성이 있고요. 감자 같은 경우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습니다. 동물성 식중독입니다. 동물의 특정 장기에 국한되거나 특정 환경에 유독화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거에 들어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소가 꽤 치사율도 높고 이제 독한 그런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죠. 다음에 나오는 곰팡이성, 곰팡이에 기생하는 것에서 맥각균이라는 게 있고요. 아플라톡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성 식중독입니다. 화학물질을 식품으로 혼입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는 제조, 가공, 저장 중에 발생하는 유해 물질의 생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타에는 알레르기성, 그다음에 기생충이나 이물질에 의한 그런 식중독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분류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감염형 식중독과 독소형 식중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형 식중독은 열에 취약한, 그러니까 좀 60도씨 정도에서 한 30분 정도만 가열을 해도 사멸할 수 있는 그런 독소입니다. 종류에는 살모넬라균, 두 번째로는 장염비브리오균, 세 번째로 병원성 대장균이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의 경우는 쥐나 파리, 바퀴벌레 같은 것들에 의해서 식품이 오염되어져서 발병할 수 있고요. 장염비브리오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 거는 소금물이죠. 식염 농도 3%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바닷물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바닷물에서 살수 있다 그러면 물고기죠. 생선을 먹고 걸릴 수 있는 식중독균의 원인이 됩니다. 원인균입니다.
주로 6월에서 10월, 여름철에 생선을 날로 먹었을 때 걸릴 수 있는 식중독입니다. 다음은 병원성 대장균인데, 이것들도 이제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익혀 먹으면, 이제 그런 식중독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환자나 보균자의 분변에 의해서 감염된다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소형입니다. 독소형 식중독. 종류에는 포도상구균, 보툴리누스균, 웰치균으로 해서 구분할 수 있겠고요. 포도상구균은 발생 빈도가 뭐 살모넬라나 장염비브리오 같은 것과 같이 그 발생 빈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발병되는 시간이 짧습니다. 잠복기라고 얘기하죠. 잠복기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그 증상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식중독입니다. 포도상구균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이 높습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에서는 내뿜는 독소가 엔테로톡신입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100도씨 정도 되면 이제 이게 사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황색 포도상구균이 내뿜은 독소인 엔테로톡신의 경우는 가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그런 식중독 원인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조리하는 사람들이 뭐 칼질을 하다 손을 좀 다쳤다거나 했을 때 노랗게 이제 곪아서 생기는 상처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나올 수 있는 균입니다. 그래서 조리자가 손에 상처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리 작업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좀 주의를 해서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툴리누스균입니다. 보툴리누스균은 혐기성 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균들을 좀 이야기하느냐 하면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통조림이 좀 찌그러졌다거나 많이 좀 부풀어 올랐다거나 했을 때 이런 보툴리누스균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보툴리누스균이 내뿜는 독소의 이름은 뉴로톡신입니다. 이름처럼 신경에 관련된 독소입니다. 뉴로톡신에서 이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호흡이 곤란하고 신경이 마비가 되고 동공의 확장, 그래서 시력 저하가 생깁니다. 치사율이 70% 정도가 넘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독소를 내뿜는 균입니다. 기타 식중독입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해서 이것들도 이제 그 특이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생길 수 있는 식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독입니다. 자연독은 뭐 여러 가지 발생 경위를 통해서 식중독이 발병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알아놓으셔야 하는 것들은 어떤 식물에서 어떤 독성분이 있는지 그것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식물성 식중독해서 나온 것들을 보시면 감자의 경우는 솔라닌. 솔라닌이 나오는 부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발아 부위, 그러니까 싹이 나는 부위와 녹색 부위, 파란색. 감자 같은 경우 좀 파란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는 이 솔라닌 색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열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로 도려내거나 하죠. 복통이나 위장장애 등을 생기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버섯입니다. 독버섯은 무스카린이라는 독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토나 복통 또는 경련이나 혼수 상태, 근육 경련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증상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면실류, 고시폴이라고 되어 있죠. 메실, 아미그달린, 미나리, 시큐톡신.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독 중에 동물성 식중독입니다. 복어에 들어있는 테트로도톡신, 생선, 그러니까 복어에 난소나 간, 피부, 장, 뭐 이런 곳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어를 손질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자격증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어를 손질하게 됩니다.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대합조개, 섭조개 해서 싹시톡신, 뭐 그 미틸로톡신이라는 게 있고요. 굴이나 바지락은 베네루핀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곰팡이 독입니다. 곰팡이 독은 농산물의 저장이나 유통 중 오염된 곰팡이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신경장애, 중추신경장애, 피부염,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이코톡신이라는 게 있네요. 곰팡이의 대사 산분입니다. 사람과 동물에게 질병이나 해로운 생리작용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곡류, 목초 등의 식물 또는 사료의 섭취가 원인이 되며 원인 식물이 곰팡이에 오염되어 있어 감염된다. 계절과 관계가 깊고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는 전파되지 않는 비감염이며 항생물질은 치료 효과가 없다. 세척이나 가열 같은 것으로 제거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 가공 후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학성 식중독입니다.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발생 원인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유해 물질을 고의로 사용하는 경우, 식품의 제조 및 가공 중에 부주의할 경우, 포장 용기에 의한 유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하는 경우, 부주의로 인하여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 그러니까 유해물을 무해물로 이제 잘못 판단한 경우, 공해로 인하여 식품이 오염되는 경우 등이 발생 원인입니다. 화학성 식중독의 분류입니다. 유해 인공 감미료, 둘신, 사이클라메이트, 파라니트로 오톨루이딘, 에틸렌 글리콜, 페닐라틴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설탕의 200배, 250배, 페닐라틴 경우에는 뭐 2000배 정도의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인체에 유해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섭취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둘신은 설탕의 한 250배 정도의 감미도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혈액독과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혈액독으로서 나쁜 것들을 이제 우리 몸에 줄 수가 있고요. 사이클라메이트 같은 경우는 뭐 40배 정도의 단맛을 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감미료입니다. 이번에 유해 착색료 색을 내는데 예쁘게 색을 내줄 수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죠. 아우라민은 노란색을 내고요. 로다민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 분홍색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유해 표백제입니다. 표백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삼염화 질소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종류가 될것 같고요. 유해 방부제, 붕산, 포르말데히드, 승홍. 5번에는 과실 또는 뭐 우연히 오염된 유독 물질에서 나오는데요.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수은, H지라고 표시되는데, 수은에 의해서 미나마타병이라는 게 발병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미나마타 현에서 발병이 됐다. 처음 이제 이게 나타났다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죠. 구토나 복통, 경련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카드뮴, CD로 표현되는데, 이따이 병을 우리가 일으키게 됩니다. 이따이는 일본 말로 아프다 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증상은 이제 뭐 신장에 장애를 준다거나 골연화증, 그러니까 뼈를 이제 잘 부러질 수도 있겠죠. 골연화증이라고 하면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카드뮴입니다. 비소는 밀가루와 비슷한 하얀 가루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비소를 이제 무슨 우리가 이제 지저분한 것들 해서 이렇게 덮어 씌워서 그렇게 소독을 하거나 하는데 그 가루를 밀가루로 오인해서 잘못 섭취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도 발병이 됐었습니다. 기타로 메틸알코올. 우리가 메틸알코올 같은 경우 이제 술로 알고 잘못 드시는 경우에 눈이 장님이 될수 있다고 그러죠. 눈에 큰 나쁜 점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